자신의 육체를 신뢰만 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애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라고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 악한 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할례자들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을 조심하라.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기뻐하는 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즐거움이죠.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알리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하라. 주의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속지 말아라. 마귀의 그 본질이 뭡니까?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아담과 하와가 더 사람 그 이상의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선악과를 먹었다가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겉으로는 똑같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속은 악한 자들이다. 이들을 뭐하라? 조심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내가 대화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악한 자들을 우리가 변화시킨다, 이거 쉽지 않죠. 우리가 조심하라, 조심하라. 왜? 우리까지 같이 어떻게 악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나아가는 자들. 누구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자들.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은 바로 뭐냐? 성령으로, 여기서 섬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누구를 자랑하라?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라.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야말로 세상적인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 모임은 뭐야? 세상 자랑, 자식 자랑, 뭐 또 눈에 보여지는 것, 육체를 자랑하는 것. 겉사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요? 예수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이 말은 뭐냐면 바울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다. 육체를 눈에 보여지는 것 이건 자랑하고 이걸 믿으려고 한다면 바울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나도 자랑하고 자신할 수 있다. 잠깐 얘기하죠. 5절 시작.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신도 나도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부족할 게 없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자라왔다. 베냐민 지파다. 내 출신이나 내 신분이나 또 유대인이죠. 또 경력이나 학력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걸로 말하면 바울도 그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나오죠. 6절 시작.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걸로 말한다면 나도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대학교, 또 좋은 출신, 또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그거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뭐 출신이나 경력이나 나의 학력이나 나의 배경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과거에 내게 유익했던 것, 과거에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알기 전에는 다 내게 좋아 보였고 유익했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뺏겼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내게 과거에 좋았던 것, 내가 과거에 소중했던 것 이제는 다 뭐예요? 해롭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왜 이것을 해로 여기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건 경험하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고상하다. 어떻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 서페싱 영어로 나오는 게 다 뛰어넘는다는 거. 뛰어넘는다.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 쌓고 내가 자라왔던 모든 환경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과 환경과 또 뭐죠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뭐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뭐 수십 년 아무리 뭐 인생 많이 사는 것 같아도 내가 경험하거나 배우지 않은 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가지 않은 곳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알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을 알면 다 어때요? 초월한다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지. 이게 놀라운. 예수님을 알면 내가 좀 배우는 게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좀 환경이 약한 것 같아도 상관이 없다. 왜? 예수님 알면 어떻게 다 모든 걸 뛰어넘어. 예를 들면 보세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 앞에서 늘 말이 안 되겠죠? 뭐 설득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따지면 박사 아닌 사람이 박사를 설득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안 되겠죠?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박사가 아니라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박사 받은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 또 세상적으로 따지면 가난한 자가 부자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어디 가난한 사람이 부자 앞에서 큰.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뭐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부자들 앞에서도 뭐예요? 큰 소리죠. 세상 권력으로 말할까요? 세상에서는 권력이나 명예나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졸지를 않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세상에 권력이 있든 학력이 있든 뭐 경험이 뛰어나든 다 뭐예요? 모든 것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나다 이거. 할렐루야. 앞에 의사가 있든 뭐 변호사가 있든 교수가 있든 세상 권력가가 있든 뭐가요? 예수 믿는 지식이 더 놀랍다. 왜? 그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 앞에서 뛰어난 사람, 내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더 높은 사람, 내 앞에서 세상적으로 더 잘나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왜?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과거의 모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력, 세상 명예, 세상의 그 부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하지가 않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지? 내가 세상에서 누가 날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누가 날 알아주고 내가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예수님 안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알고 나니까 복음 전하는 것 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은 뭐 중요하지가 않다. 뭐 별로 그렇게 힘쓰고 애쓸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때요? 감격스럽고 기쁘고 너무 좋다.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지금 바울이 내가 예수 안에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이 아닐까. 다른 곳 안에서 뭐 기뻐할 게 아니라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난 의. 율법에 난 의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세상으로 보여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그분의 계시를 받는 그 놀라운 은혜. 뒤에도 나와있죠. 1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다.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또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능력으로, 뭐 돈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사망 권세. 여러분,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 많이 받으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네? 의사가 된다고 질병을 이겨요?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두움 앞에요. 그 경험과 지식과 모든 세상적인 모든 게요. 아무 힘을 못 써요. 뭐 여러분, 세상 많이,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귀신 내쫓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어둠의 영을 우리가 뭐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다 그 앞에 무릎을 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그 믿음의 사실이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는 믿어지고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 기꺼이 고난에 뭐예요? 동참한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정말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고난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할례파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 외에 신뢰하고 자랑하는 건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왜 할례파 사람들을 주의합니까? 이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들을 개들이라고 지칭했어. 이 말은 뭐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켰으면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만 다 지킨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다 지켰다고 구원받아요? 아니, 그렇다고 십계명을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믿음이 먼저다.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 없이 율법의 의를 행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는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른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바라고 버리고 무엇을 얻었나요? 현재 내가 꼭 움켜쥐고 있는 것 중 예수님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뭘 버렸습니까? 이전에 자랑했던 출신 배경, 율법에 정통했다는 자부심,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 자신의 열심, 자신의 행함,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거 옛날에 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버리고 뭘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얻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뭐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했다. 현재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우리 똑같죠. 고난과 죽음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다 우리가 유익이 됐던 것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걸 의지했던 것,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걸 자기 경험 내가 옛날에 뭐였고 옛날에 뭐였고 그냥 거기에 늘 그냥 또 자기 공부한 거 내가 뭘 공부했고 뭐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평생 살아가려는 사람 더 세상적인 경력 내가 뭐 어떤 경력이 있어 뭘 했고 뭐 주림을 위해서 그 경력 그냥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배운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경력이나 과거의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 뛰어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응? 뛰어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니고데모가 나 구원받는 거죠? 확인받으려고 온 거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돈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과거의 경력, 자기 지식, 자기 세상적인 거 그거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건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앤드류 팔리라는 사람의 명언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열린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어떤 책을 쭉 저를 정리하다가요. 독수리가 이렇게 갈 때요. 까마귀가 막 방해를 한대요. 까마귀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신경 쓰게 하나 봐요. 까마귀가. 근데요. 이 독수리와 까마귀의 차이점은 그렇게 까마귀가 성가시계 굴고 앞에서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러면요. 독수리가 더 높은 하늘로 확 올라가 버린대요. 그럼요. 그 우리가 하늘에 더 올라간다는 건 기압이 높고 더 힘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까마귀는 못 올라온대. 야, 이게 새도 등급이 있구나. 예? 더 높은 하늘에 독수리는 올라가는데 까마귀는 올라와요? 못 올라요? 못 올라온다네. 그 더 높은, 같은 하늘에서도 그 높이가 있잖아요. 까마귀가 옆에서 방해하고 성가시게 굴면 독수리가 더 높은 하늘 올라가면 까마귀는 그 밑에서 논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세계로. 세상 배운 사람들이 자기 지식, 자기 환경, 자기 그런 곳에 매여 있다면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에, 물질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능력의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을 삼고 있지 않은지 그럽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얻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부활의 능력이 뭐냐? 고난을 감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고난 속에 담대히 뭐야 그냥 나가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럼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 다녔는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죽인다 그러면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 이것이 부활의 능력. 야, 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협박해, 막 겁을 줘. 어, 왜 무서워하지 않지? 왜, 응?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오늘 저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것 우리가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태풍이 분다 그러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 이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경배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기뻐하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 경력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